이번 주 신청자 19세 남학생의 사연으로 어떤 날 좋아하는 거야? 나이가 일단 한 살이 많아요. 애기처럼 그를 위한 도움이 인피니트. 관심 없어. 네가 아니면 그리고 슈퍼주니어까지 나섰는데 좋겠어. 아, 진짜 안 될 것 같아. 첫사랑 누나를 향한 19세 남학생의 순수한 고백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5일 전 다가 어때? 아직도 떨려? 응. 야, 아직까지 떨리면 어떡해. 아. 오늘 드디어 너의 러버 그 누나를 네. 보는 날이야. 네, 나 근데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누나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네. 아, 어떡하지? 나도 너한테 소개 시켜줄 사람이 있거든. 야, 어쨌든 지금도 떨면 안 돼. 이 노래 알지, 요즘? 내 거 하자, 내 거 하자. 이런 마음으로 누나 내 거 하자. 이런 마음으로 표현해야지. 연하남의 정석, 이미트가 현탕만을 위해 왔다. 야, 뭐 귀엽다. 애기처럼만 보고. 그 상근이 나가, 상근이. 누나 혹시 만나본 적 있어? 아, 누나, 우현 씨가 누나 킬러예요. 누나. 우현 씨가 잘합니다. 도와주라. 누나들은 우선 유산이나 돈 얘기를 모르겠지만 집에 재력. 아니, 얘가 아주 보삼이라. 누나한테 질투심을 유발한 거야. 동생인데. 어때?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서 같이 이렇게 누나 마음을 알아보는 그럼 거. 작전 회의를 마치고 누나를 데리러 가는 현탁. 그 사이 제작진은 누나의 속마음을 들을 카메라를 설치했다. 과연 누나는 현탁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오야, 왔어. 너도 오야, 이쁘죠. 오야, 모델이신데 모델. 진짜 야, 누나가 좋아할 만해. 좋아할 핑크색 만해. 옷에 좋아할 핑크색 우산 쓰고 센스 있는. 네. 키도 굉장히 크시고. 제가 고백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돼. 드디어 미리 카메라가 세팅된 2층 자리에 앉는 현탁과 누나. 성숙하시네. 나랑 만나도 충분히 괜찮을 만큼 성숙하시네. 아무튼 들어볼까? 이제 본격적으로 누나의 속마음을 들을 시간. 몰랐잖아. 몰랐어? 몰랐어. 이제 알았어. 진짜 교정기를 끼고 다녔었어. 누나가 좀 터프하네. 톡톡성해. 이런 누나들은 좀 강하게 나가야 그쵸. 되는데 지금 문자 하나 보낼까. 뭐라고 하고 싶어? 우연은 누나를 사로잡을 방법을 문자로 지시하고 하지만 하라 그랬대. 작전 1. 예쁘다고 누나를 무조건 칭찬하라. 아니 이제 하나 여행 갔다 했는데 이거 누나가 그런 거야? 어? 누나가 그런 거야? 나 원래 예쁘던 건데 왜? 어? 왜? 뭔데 예쁘다고? 웃기지 마. 왜? 뭔데 그쵸 왜? 미치 올려고? 어? 미치 올려고? 아니 예쁘다고. 아 너 왜 놀리는 거 아니야? 안 놀렸어. 자신은 나야 되는데 여자가 세게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장난 같으니까 눈을 딱 쳐다보는 거야. 우리 집에 뭐처럼 진지하게. 이때 다음 문자를 전달받은 현탁. 그 내용은 작전 2. 강렬한 눈빛을 보내라. 과연 현탁은 성공할 것인지. 눈빛 쏴라. 눈빛 지시대로 그윽하게 눈을 바라보는 현탁. 뭐? 아 진짜 맨날 나한테 욕하고. 그러나 실패. 되든 안 되든 한 거야. 이건 거의 도박이죠. 작전 3. 집안 재산을 자랑하라. 아버지가 사업했는데 부정난 거야. 지금? 응. 그래서 주식을 사왔어. 응. 재벌 되는 거 아니야? 내 거는 내 거. 진짜? 나 이제 재벌이야. 진재벌. 현타이가 우리가 생각해도 자신감 있게 못하네. 아, 자신감 못하고 또 우리가 지금 뼈대만 보냈는데 우리는 살을 붙여야 되는 거 아직 미숙해. 미숙해. 굳이 못 들고 그렇게 하니까 불안하잖아 지금. 불안해. 어때? 둘 중에 한 명은 원래 그 주위 사람들 느낌이 여자들한테 되게 강해 적용하고 있는 거. 어때? 근데 너 자신감이 그냥 볼까? 아니지 도대체 여기 지금
싫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어, 그게요? 말을 안 타면 성기로 보낼게. 아니, 한 명 더 있다 그래. 그래, 나 둘이 내가 갈게. 편하게, 편하게. 안녕, 또 있다가. 나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사람. 아, 왜 갑자기 여기 오신대? 아, 불편해. 그거 끝낼 거야. 5시간. 파이팅. 파이팅! 갑작스런 작전 투입으로 긴장한 우현은 화장실로 향하고 현탁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한데 과연 우현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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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네, 방금 있었어? 네. 여자친구? 아니, 누나. 아, 누나?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인피니트요. 인피니트요? 가수예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렇구나. 되게 그 아이돌 같아요. 떨어져요, 그 세대. 아, 진짜? 대중 매체에 관심이 많아요. 아, 진짜 미인이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몇 살이에요? 저 스무이요. 스무 살? 네. 잘 어울리세요. 나 별로 아니지. 그냥 무심 척. 그냥 이게 센 척하는 거야. 센 척. 여자 한 번 못 만나고 두 살인데 순둥이 스타일. 이렇게 불편해 보시네. 아니 내가 뭐. 아니 아니 신사하면서. 더 어색해졌대. 큰일났다. 더 어색해졌대. 그냥 우현 씨가 자기가 떨고 있어. 말하는 것마다 지금 큰일났어. 현상이 어때요? 네? 결정적 질문, 과연 대답은? 착해요. 착하죠. 강아지 닮지 않았어요? 강아지요? 저 1박 2일 나오는 거. 나도 강아지 닮았는데. 뭐야? 아니에요? 세 사람은 다시 어색해지고 미안한 손길과 원망의 눈빛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연의 투입 작전도 실패하고 말았다. 형 이제 가야 돼. 야, 예민아. 예민아. 뭐 했던 거야? 얘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나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왜 이렇게 떨었어요? 너 왜, 뭐야? 왜 떨려? 내 여자 만나본 거 같아. 우리가 필장에 본 게. 그 이후 두 사람 사이엔 침묵만 흐르고. 막상 막아놓고 우리 힘들다고 왔는데 기싸움에 따라 그래서 네가 졌어.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네. 누나가 되게 세네. 기가 세. 누나의 기를 좀 누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현탁은 누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5일 전 현탁아 진짜 매력적이더라. 와 진짜 예뻐. 진짜 예쁘죠. 아 근데 불안하지 않아? 주위에서 뭐 가만두지 않을 맞아요. 것 같은데 엄청 고백할 것 같은데 남자인데 동성 친구처럼 공학을 나와가지고 아~ 이왕 또 여기까지 온 거 확실하게 확실하게 또 한 팀 소개해줄게. 그 컴백한 팀 중에 난리 나는 팀. 난리야 난리야 요즘 컴백 왕의 기한 왕의 기한 난리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야. 일본 대만 뭐 태... 아 슈퍼준 오 누가 알려줬나? 오 누가 알려줬나? 슈퍼주니어 예! 예성이! 슈퍼주니어 명품 보컬 예성 현탁을 도우러 한 걸음에 달려왔다. 예성이 안녕하세요. 야 뭐 예성이랑 뭐 다 우리 또 잘 친하니까 어쨌든 뭐 인피니트의 메인 보컬들 저희 슈퍼주니어의 우리 핵심 예성이가 도와줄 거야. 한 방에 노래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한 방곡이 있어? 한 방곡? 있었죠. 아 어떤 노래야?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노래방에서 항상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여자분들이 흔들렸었어요. 야, 바로 아. 어 궁금해 궁금해. 근데 그 누나가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한대. 아~ 옛날에 그 늑대 유혹 네. 영화 OST 고백이라는 노래. 늑대 유혹 OST? 아 OST를 좋아한다고요? 아~ 저 성대모사를 좀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어떤 성대모사? 때려도 우리 누나 너 안 줘. 수작 부리지 마. 너 뭔데? 때려 죽여도 우리 누나 못 줘.
부숴버리지 마. 근데 이게 예전에는 좀 많이 비슷했었거든요. 필살기 없어? 감춰준 노래? 그 노래 되게 좋아. 너 아니면 안 되라고. 너 아니면 안 돼. 그 노래 여성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여자분들 중에서 그 노래를 싫어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공명부터 그 사람은 이제 막 뭐. 네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이 난 안 돼. 난 이렇게 하루 한 달 또 1년 나 바보 좋아. 예술인데, 어, 이거 뭐 내가 들어도 지금 막 흔들리는데? 이 노래 포인트는 그 사비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네가 아니면 안 돼. 여기서 그냥 열심히 따라해봐. 네가 아니면 안 돼. 여기서 네가 아니면 안 돼 할 때, 네가 아니면 안 돼. 아니면 진짜 진실이 나와서. 네가 아니면 안 돼. 진짜 진심이 좀 붙였어요. 아, 진짜. 아, 못했어. 아니, 이러면 안 돼. 용기를 내야 돼. 네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이 난 안 돼. 어, 왜 되잖아. 지금 이거 봐, 너 뒤에 이걸 딱 빼니까. 어, 감정이 지금 싫으니까. 진심처럼 딱 느껴지잖아. 너 진짜 안 될 것 같아. 우연히도 승부수 뛰어보고 싶다 하는 노래가 있어, 혹시? 있죠. 어떤 노래? 응급실. 응급실? 이제 네가 보여 진짜 아니야. 노래 잘 불러갖고 또 가사도 뭐 훌륭하고 좋은 노래인데 상황이 조금 지금 이 상황은 아니네. 아 근데 진짜 안 되는데. 물 노래 되게 좋지만 고백이란 노래를 진짜 완전히 그래? 완전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노래도 고백하고 싶어갖고 집중이 안 됐던 거야? 고백하고 싶어서 계속 고백도 아니지만 또 혹시 알아? 그 노래 말고 이 노래도 좋아할 수도 있어. 그렇겠죠. 그럼 너 고백하고 싶은 거야? 고백? 그 노래를 워낙 진짜 너무 맨날 그 노래만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다. 언제나 그대 나 원하고.